왜 그러고 있어? 당신 나한테 왜 그런 거야? 왜 거짓말했어? 무슨 거짓말? 나 오늘 양미령 씨 만났어. 미령 씨한테 카드까지 받아 쓰는 사이였으면서. 근데 뭐? 모르는 사이? 양미령이 그래? 그 카드 자기가 줬다고? 당신 해솔이가 양미령 씨랑 당신 이 방에서 봤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? 해솔이 보고 왜 거짓말하냐고 윽박지르고 야단쳤어. 세상에 그런 아빠도 있니?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기막힌 장면을 들키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애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냐고. 우리 해솔이 소아불안증이래. 당신 때문에 우리 해솔이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. 나도 괴로워. 나도 미치겠다고! 왜 또? 무슨 일이야? 나 더는 못 기다려. 당장 원위치 시켜놔. 싹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! 잠자코 좀 기다려. 인욱이가 지금 한지섭을 부회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. 인욱이 처리하고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제발 좀 보채지지 말고 기다려. 인욱이 쳐내지 않고 지금 네가 제자리 돌아오면은 네가 다 뒤집었어. 네가 다친다고. 제욱. 강재욱 부회장은 방에 있는데 한 집에 있는 아들이랑 전화로 얘기를 하나? 기억이 돌아온 게 확실해. 양민영을 강재욱이 알아본 것 같은데 이제 날 처리할 궁리하느라 위선의 여사 아주 바쁘시겠어? 네. 한지섭 씨? 당신 누구야? 나 강재우. 우리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? 네, 그러죠. 만나는 게 뭐 어렵겠어요?